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는데요. 수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만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가 거셉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이번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 확대입니다. 대학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선택 과목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대학 입시 개편안이 학교 현장을 다시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계약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에 수능을 30% 확대하는 제시는 또다시 학교 현장이 문제풀이식, 또 주입식 교육으로 되돌아갈까 참 걱정입니다. 수능 확대에 찬성했던 측에서도 이번 대학 입시 개편안이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30% 권고안은 수능 전형 45% 이상의 상대평가 유지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입니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정시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의 개선,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의 일부 개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이번 개편안은 특히 사교육 의존도만 높여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수능 선택 과목이 늘어 800개가 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학생과 학부모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입시제도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서 고려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3년 뒤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학 입시 개편안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보완 대책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